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 메타에서 1티어 리롤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리롤덱으로 구성하였고 챌린저 상위권 큐에서도 1등이 가능한 리롤덱들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메타는 리롤 메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덱 전부 미리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늘 혐오자 릴리아 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조이가 가장 좋고 헤카림, 라이즈, 누누 순서로 좋습니다. 8레벨에는 조이랑 헤카림을 쓰시면 됩니다. 조이가 없다면 라이즈를 쓰면 되고 헤카림이 없다면 누누를 쓰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템은 최우선으로 이온 충격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썬파, 얼심을 만들어서 다이애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릴리아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릴리아 아이템은 복원, 인피, 어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 버결, 대천사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암살자 상징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넣어주시고 인피를 꼭 넣어주세요. 공격력이나 공격속도 아이템이 나온다면 올라프 주시면 됩니다.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 릴리아, 다이애나가 잘 나오거나 비늘 혐오자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핵심 유닛들인 릴리아, 브라움, 쓰레쉬, 올라프, 다이애나를 모아주세요.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20원 정도까지는 돌려서 릴리아, 브라움, 쓰레쉬, 올라프, 다이애나, 사일러스 이 6마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50원을 유지한 채 릴리아, 브라움, 다이애나, 쓰레쉬, 올라프 모두 3성작을 해주시면 좋지만 가장 우선순위로는 릴리아, 브라움, 다이애나 이 3마리를 추천드립니다. 3성작이 되었다면 돈을 모은 채로 천천히 레벨업을 해주면서 7레벨에 기병대나 요술사, 8레벨에 기병대 요술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아는 가장 사이드에 두어서 적 딜러 쪽으로 바로 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옆에는 올라프, 사일러스를 두고 헤카림은 가운데 두어서 무난하게 궁을 쓰게 해줍니다. 브라움은 가장 사이드에서 탱킹을 해주고 다이애나는 릴리아랑 같은 선에 꼭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온 충격기를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쉬는 릴리아 대각선에 두어서 구석에 있는 딜러를 끌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전투 증강체로는 보전압, 눈비, 대생의 바람, 한양의 전율, 현상의 축복을 추천드리고 비전투 증강체로는 요술사, 기병대, 암살자 상징, 대륙꾸러미, 대장간, 고대의 기록 보관소, 다리 비움까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움 트타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코르키가 없을 경우에는 소나 아니면 세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코르키랑 세나를 써주시고 8레벨에는 바드를 올려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백엄이나 장갑, 옥궁을 추천드립니다. 트리스타나 아이템은 라위를 가장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 어학이나 인피, 국검, 루난, 정손, 오연포, 밤끝, 구인수 순서로 나오는 대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방템은 브라움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브라움 아이템은 워머그, 썬파, 가고일, 우원, 그리고 까가비나 용발 등을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틸템은 룰루를 주시면 되는데 이때 쇼진이 룰루한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딜템은 코르키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브라움이나 트리스타나가 잘 나오거나 포병대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주시거나 연패를 해주면서 핵심 유닛들인 브라움, 트리스타나, 징크스, 룰루, 쓰레쉬를 모아주세요.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이때 20원 정도까지 리롤을 돌려서 브라움, 트리스타나, 징크스, 룰루, 쓰레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50원을 유지한 채로 트리스타나랑 브라움을 3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징크스랑 쓰레쉬도 찍어주시면 되고요. 트리스타나랑 브라움이 3성작이 되었다면 돈을 모은 채로 천천히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라움은 1열 중앙에서 탱킹을 해줍니다. 이때 상대 서풍이 있다면 쓰레쉬를 올려서 서풍을 피해주세요. 트리스타나를 바닥에 두고 그 옆에 룰루를 두고 공속 버프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쓰레쉬를 트탑 위에 두어서 보호해줍니다. 뉴뉴미는 중앙이나 구석에 두시는 게 궁각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 구석에 징크스 같은 챔피언을 한 마리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화끈한 포격, 도탄, 준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사냥의 전율, 선상의 축복, 포병대 상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수호자 요네덱입니다. 6레벨 대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항구에 이성작이 돼 있는 챔피언 한 마리를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항구에 쉔 이성이 있으면 쉔을 올려주시면 되고 올라프 이성이 있다면 올라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에 가게 되면 파릭이랑 쓰레쉬를 올려서 4수호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지팡이를 먹어주세요. 요네 핵심 아이템인 구인수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주고 피읍템인 피바락이나 홍검, 정손을 각 나오는 대로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템은 수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브라운 방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방템은 시감템인 썬파와 마적각 아이템인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주시고 남은 칸엔 워머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방템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수호자가 늦게 터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올라프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요네가 잘 나오거나 증강체에서 경량급이나 준비, 영웅적인 존재 같은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팀 유닛들인 요네와 브라운, 펜, 올라프, 레오나, 아트록스를 모아주세요.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돈이 0원 정도까지 돌리더라도 요네 이성작 그리고 브라움, 쉔, 올라프, 레오나, 아트록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50원까지 모은 다음에 요네, 브라움,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유가 된다면 올라프랑 쉔도 찍어주세요. 요네랑 브라움 삼성작이 되었다면 돈을 모은 채로 천천히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라움은 요네 바로 위에 두고 탱킹을 해줍니다. 그 옆에는 쉔, 올라프, 레오나를 두시면 되고 요네 밑에 더미로 아트록스를 깔아줍니다.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2배, 경량급, 준비, 영웅적인 존재, 최고의 친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별 바루스 리롤덱입니다. 6레벨 덱구성입니다. 별 챔피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트위치를 올려서 민첩사수 빌드를 받아주시고 8레벨에는 조이를 올려서 요술사를 받아줍니다. 없다면 라이즈를 써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는 바드를 올려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바루스 아이템은 구인수를 가장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 어학이나 루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오는 방템은 일라오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일라오이 방템은 시감템인 썬파 그리고 워모그, 가고일, 우원, 까갑이나 용발 등을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심장이나 솔라리 같은 서포팅 아이템과 도적의 장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별 챔피언이 잘 나오거나 별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연패해주시면서 별 챔피언만 모아줍니다.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0원까지 긁더라도 별 챔피언들을 전부 사줍니다. 그 이후에 정찰을 해서 별이 한 명이 겹쳤다 그러면 계속 긁으면서 삼성작을 겹친 사람보다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겹치지 않았다면 이성작만 한 채로 돈을 모아서 체력이 30에서 40 남았을 때 돈을 한 번에 다 써주시면 됩니다. 삼성작이 다 되었다면 1레벨을 찍고 트위치를 올려 빌드랑 민첩사수를 받아줍니다. 1레벨에는 조이 올려주시고 9레벨에는 바드 올려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라오이는 중앙에서 상대 탱커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뺏어옵니다. 그 옆에는 블라디와 스카너로 탱킹을 해주시면 되고 바루스는 구석 배치하시고 나미를 옆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 쓰레쉬랑 암살자는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니달리는 반대편에서 더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돈 관련 증강체는 다 좋습니다. 우주의 선물 굉장히 좋고요. 어수선한 마음, 대륙꾸러미, 후방자, 계산된 패배, 초월까지 추천드립니다. 리롤덱의 핵심은 템각이 이쁘고 관련 증강체가 나오면서 겹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기물은 돈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리롤덱 순서는 릴리아, 요네, 트타, 바루스입니다. 지금까지 1티어 리롤덱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